제가 오늘은 곧 발렌타인데이를 맞이해서 편의점 시오에서 신상으로 나온 버터백 세트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자수가 벌써 튀어나왔죠? 이거 한 개밖에 안 남았었고요. 버터 그 아시죠? 캐릭터 토끼로 있는 거 좀 비싸요. 근데 2만원 안쪽이다. 원래 혀 짧은 안꼬라고 목조립에 있거든요. 파우치 그거 사고 싶었는데 아침에 보고 아 애매한데 싶어서 안 샀다. 저녁에 너무 사고 싶어서 가니까 다 팔려있더라. 역시 예쁜 건 금방 팔린다. 마지막이었대요. 그래서 하, 너무 아쉽고요. 근데 혀 짧은 안꼬는 제가 작년 발렌타인 아베페로데이 날에 혀 짧은 안꼬 굿즈로 백을 사가지고 사실 제가 목조리백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근데 맨날 목조리백만 모으다가 가방은 처음 사니까 이런 가방 그 이런 청가방 말고 이런 가방 직복 가방은 처음 사니까 나름 경험 삼아서 제일 예쁜 걸로 그나마 골라왔어요. 굉장히도 튼튼하고요. 꽤 크고 느낌도 좋아요. 아마 이건 제 뜨개질 가방이나 타로카드 그런 거 집어넣는 용도로 쓸 것 같아요. 굿즈는 전 이런 택 하나도 안 버리는 거 아시죠? 뒤에는 보기 흉해서 나중에 바꿔주면 돼요.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까요? 뒤에 보시면 고성품들이 있어. 젤리 두 개에 해바라기 씨 하나, 초콜릿 하나, 둘, 초코 쿠키 하나, 초콜릿 바 두 개 이렇게 들어가 있나 봐. 초콜릿만 질리는데 실밥도 튀어나온 거 가위로 일단 잘라볼게요. 보기 흉해가지고. 아우. 요, 가위. 날카로운 걸로 손오색 같은 거 잘랐는데, 뭔가 매력이 없어진 것 같으면서도 잘 안 잘려. 다이어리. 닭고용 가위거든요. 근데 이건 날카로운 거. 일단 실밥 튀어나온 건 좀 잘라냈어. 색깔이 인디핑크 색깔이라, 완전 진한 핑크면 예쁜데 좀 질리는 색깔이라면 얘는, 확 예쁘진 않은데 딱히 질리지 않는 스타일. 때탄 색깔? 예쁘진 않은 것 같다. 일단 내용물부터 꺼내면 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블 크런치. 이거는 작은 오빠 좋아하지. 전 해바라기 씨 좋아해. 해시 초콜릿 이런 거 좋아하고 쿠키는 남주가 안 먹어봐서 제가 먹어봐야지. 초콜릿 중에서 이런 건 좋아해. 내가 먹어봐. 아이씨 챙겨놓게. 이건 젤리? 아 잘 안 좋아해. 남한테 팔아넘기고 싶어. 이런 건 먹을만해. 나중에 쟁여놓고 쟁여놓을 게 꽤 많아. 맞네. 그리고 살찌는 초콜릿.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안 살았을 때 초콜릿 안 사기 좋은데. 이거 안에 이렇게 버터 패밀리. 요건 잘라도 되겠다. 별로 안 예뻐. 그래서 이만큼 안에 이렇게 실밥 튀어나온 게 조금 아쉽다. 금액 대비는 괜찮은 편인 것 같기도 하고 안에 내용물 보면 이건 잘라내면 안 돼서 끄집어내는 용도로 이렇게 실밥 밖으로 건져 올려서 자르기 슉 됐어. 괜찮다. 이제 내용을 딴 걸로 채워볼까요? 정리하다 좀 오래 걸렸는데요. 헬로키티 키링 달아줬어요. 시나몬도 달고 막 시나몬 키링이 달려있던 거거든요. 하다가 시도하다가 길이가 좀 애매해서 딱 맞는 헬로키티 키링을 달았다. 그리고 달았어요. 그리고 존댓말. 내용물도 꽉 차진 않았지만 알차게 담았거든요. 밑면 탄탄하게 딱 잡아준 만큼 부피가 꽤 있는 만큼 담았는데 좀 남아요. 색깔도 예쁘고 처음엔 좀 색깔이 어두침침한가 했는데 질리지 않는 색깔이고 되게 예쁘고 마음에 듭니다. 추천해요 여러분. 진짜 짱. 목조리 안색이 잘한 것 같아요. 저런 목조리에게는 쓰면 예쁘긴 한데 이렇게 딱 길이 넓은 거가 더 편하다. 한번 꺼냈다 뺐다 이렇게 다다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거 강추합니다. 손잡이 두툼해서 뜯어질 일도 없고 약간 뜨개질 도제 느낌이라 되게 예쁘고 좋아요. 폭신폭신하고 좀 단단해 생각보다 망가질 일 없고 여러분 꼭 구매하세요. 짱 추천합니다. 추천.
눈에 밟혀서 사흘을 왔는데 결국 그래도 이봐 근데 키바포 도시락 세트 이거 다 팔렸어. 아씨 구하기 힘든데 실리콘 필터는 필요가 없고 없단 말이죠. 이거라도 사야 되는데 이렇게 왔으면 어제 가방이랑 할인 받을 거. 네, 어차피 현금 부족해서 카드를 샀어가지고 할인이 안 됐을 거긴 하거든요. 아쉽다. 이거라도 같이 살까? 아 근데 만 원이나 하고 나는 도시락 세트가 더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거 보니까 딱히 안 쓸 것 같기도 하고 이미 있는 정도인 지갑이라. 이것도 개굴 TV? 귀엽긴 한데 이거 딱히 사고 싶진 않아서 쪼대리 입지 보여줬어. 그냥 이거만 사야겠다. 그죠? 아니 원래 키바포 실리콘 페이통이랑 요거랑 빨간색 트레이 담긴 거 같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두 개 구매했을 때 카카오페이로 50% 할인이라서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팔렸나봐. 아씨 요즘에 이렇게 운세가 없지? 운이 안 좋네 내가. 그러면은 돈만 날린 거라 13,000원이야. 내가 사기 좀 아까워. 근데 또 패키지 그대로 주잖아. 아 권장머리가 9,000원이던데. 근데 뭐 간식은 따로 필요 없고 밖에 백이 이뻐갖고 사는 건가 그러면? 요거까지? 필통? 필통도 팔던데. 근데 이거 딱히 쓸데가 없는 박스라 돈 주고 사자 그냥. 아씨 아깝다 돈이. 오늘 설이라서 명절이라 5만원 받았거든요. 근데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사이드나 사주자. 사놓고 가자. 엄마가 사이드 먹고 싶다 했어. 에이 이렇게 효녀가 냅니다. 권장해서 살렵니다. 아쉽다. 다 팔렸네. 키워프가 인기 진짜 많구나. 그냥 트레이까지 팔릴 줄 비싸고 안 팔릴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추석에 아니 나 명절에 설날에 잠깐 나갔다 오면 미리였고 문제야. 빨리 사고 빨리 샀어야 돼. 아 아쉽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갑시다. 그래서 파란색 파우치 사면서 같이 사는 건데 오늘은 할인도 받고 이번에는 저런 상품이 아쉬움이 많았다. 이제 와서 다시 해달라 하면 안 해줄 거고 아침에 산 거라. 어? 구급대 왔네? 뭐 사고 났나 보다. 큰일 났나 보네. 어쨌든 간에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집에 가자. 근데 집 주변에 세븐인들도 생겼잖아. 근데 팬머니가 자리 비웠다 잠시 후 돌아오겠다는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오늘 아쉽지만 그냥 가자. 아 발렌타인데이 끝나봐도 곧 끝날 것 같은데 아쉬워. 힘들다. 문방구로 갑시다. 오랜만에. 여기 알리스프레스 도착한 게 다 있거든요. 한꺼번에 리뷰가 나갔는데 소매가 짜서 아직 못한 게 많아요. 이거 오늘 다 하고 그냥 자는데 미리 올려두고 편집 좀 하고 바쁠 것 같아. 영상도 봐야 돼. 영상 틀어놓고 봐야 돼. 지금 빨리 끝내야 돼. 아니 그러면 일단 남자친구 과일 갖다 줘.